프로페시아 설명서 씹어먹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프로페시아 사시면 이 피나스트레이드 한국 사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읽어보시면 사실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대부분 설명이 잘돼 있는데 읽어보지 않죠. 예, 읽어보지 않습니다. 저도 타이레놀, 아스피린, 뭐 어떤 비타민이든 다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안 봅니다. 예, 안 보고 그냥 먹는데. 프로페시아는 사실 탈모약이고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세요. 일반 영양제나 그런 진통제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나 그런 거 한번 설명서 보면서 낱낱이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해결됩니다. 웬만큼 질문한 내용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인 남성 만 18에서 41세. 이건 뭔 얘기냐면 성인들한테 남자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이하거나 이 이상일 경우, 특히 이상일 경우, 42세부터는 효과가 없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이건 실험이 된, 우리가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한 군의 나이를 얘기한 것이지, 관계없어요. 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어린 분들은 약간 성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성장이 안 끝난 사람들은, 근데 탈모가 있으면 이거는 전문의와 꼭 의논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법 용량 보시면 식사와 관계 없습니다. 식사와 관계 없이로 돼 있죠? 식사와 관계 없고요. 아무 때나 드시면 됩니다. 아침, 밤, 하루에 한 번만. 용량을 증량하면 유효성이 증대된다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습니다. 두 알, 세알 드셔도 두 배, 세배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복용해야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죠? 몇달 먹으면 효과 봐요? 3개월 정도는 최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속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끊으시면 12개월 내에 치료 효과는 사라집니다. 예, 용법 용량 보시면 잘 많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소아 환자 여성에게 투하해서는 안 되고요. 여자나 어린이 안 되고, 부서진 조각 만지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성들에 있어서, 임신한 여성에 있어서. 일반 여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가루, 여동생이 있는데 가루 날릴까 봐못 먹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임신한 여자에서 위험성인데 이것도 사실 아주 미미하고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우울한 기분, 우울증. 여기 보고되어 있다고 돼 있죠. 기저의 우울증을 갖고 있다던가 혹은 약을 드시고 확실히 우울한 느낌이 드시는 경우에는 역시 또 이거 의사선생님하고 상의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남성 태아 외부 생식기의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역시 임신한 여자분이 노출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역대로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이 약으로 인해서 남성 태아 외부 생식기에 이상이 생겼다고 보고된 건 없고, 동물 실험에서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 것 때문에 사람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주의를 하기 위해서 나온 문구고요. 여성 태아는 또뭐 상관이 없는 거죠. 이상 반응에서 보시면 피나스테린 나올 때 1mg 투여한 12개월 동안 투여한 이 약을 프로페시아 하나를 먹었던 3개의 대조 임상 실험이 있었는데, 약 먹은 사람 중 1.4%가 이 약물과 관련된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탈락됐어요. 1.4%. 그리고 약을 계속해서 먹은 1.2%에서 또 부작용이 보고됐고요. 0.9%는 위약군에서 발생했죠. 그냥 아무 약도 아닌 걸 먹었는데도 이 부작용이 있다는 심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1.4%는 탈락, 부작용 때문에 1.2%에서는 느꼈다. 이렇게 돼 있고, 보통 가장 많이 이제 보고되는 게 성욕감퇴, 발기부전, 사정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분석해보면 3.8%가 성기능 관련 이상 반응을 보고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성기능 관련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투약을 중단한 경우, 투약 후에는 모든 환자에서 이상 반응이 사라졌으며, 투약을 계속한 환자의 대부분에서도 이상 반응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계속 드시면 부작용 대부분 사라지고요. 처음에 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단에도 약 반응 부작용 사라지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일단 시작하라고 역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mg, 이건 프로스카죠? 이게 전립선 비대증 치료 용량입니다. 5mg으로 실험한 거에서는 3.7%. 역시 이 정도에서 성기능 관련 이상으로 중단했다고 나오죠. 1.1%가 실험을 중단했고요. 임상시험 2에서 4년까지의 투여 군간 발기부전 성욕감퇴 사전에 발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년에서 4년 지나면은 큰 부작용이, 안 먹은 사람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첫 1년째가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여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 반응이 증가하진 않았다.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더 늘어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여 기간 동안 새로운 약물 관련 성기능 이상 반응의 보고가 감소하였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작용을 준다는 역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1에서 5mg 이거 프로스카 프로페시아 모두 남성 유방암에 대한 시판후 보고가 있다. 그러나 장기간 투여 남성 유방 신생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알려져 있지 않다. 남성 유방암은 일단 빈도가 굉장히 낮고요. 상황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죠. 그리고 전립선 암의 발생 빈도가 역시 더 높았다 했는데 이건 5mg를 투여한 거 실험이었고요. 이 전립선암은. 근데 1mg 투여받은 사람, 탈모용량으로 드시는 분은 임상적 유익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기타 부작용들을 보면 면역계에서는 발진, 가려움, 두드러기, 혈관 부종, 입술, 혀, 목구멍, 얼굴에 종창을 포함한 것 같은 과민 반응, 뭐 붓거나 붉어지거나 하는 반응이죠.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정신기는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그리고 성욕감퇴, 불안, 뭐 이런 것들. 특히 투여 중단 후 지속되는 성욕감퇴도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가 된 거지, 역시 연관성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능성이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일부 있긴 하죠, 보고가. 그리고 생식계 및 유방에서는 유방 압통 및 비대, 고환통, 혈정액증, 투여 중단 후 지속되는 성기능 장애 또 나왔네요. 오르가즘 장애, 남성 불임, 그리고 정액의 질 저하, 투여 중단 후 정액의 질 정상화 혹은 개선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남성 유방암, 뭐 이런, 부작용들을 이건 보고된 거, 인과관계는 없다고 여기 나와요, 보면.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고, 예측하거나, 뭐, 근데 그런 게약 드시는 분에 있어서 보고가 되었다는 내용 드립니다. 그리고 위장장애, 이것도 꽤 있어요. 속쓰림, 어지러움, 두통, 두근거림, 간효소 수치 상승.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인 주의사항, 멍울, 통증, 유두분비물, 유방비대, 압통 및 신생으로 포함해 유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의사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사정량이 감소할 수 있다. 요거도 얘기하라고 돼 있고, 일반적인 부작용. 혈액 검사에서 요 PSA라는 수치를 보면 이게 올라가 있으면은 전립선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높아지면 이제 우리가 전립선 검사를 특별히 더하는 거죠. 요게 줄어들어요. PSA가 우리가 프로페시아 프로스카 드시면은 반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걸 약을 뭐 드시는 분은 건강검진 때 얘기를 미리 하셔야죠. 그리고 상호작용은 다른 약하고 특별한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뭐 같이 드셔도 되는 거죠. 다른 약들하고. 그리고 임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을 여성에게서는 하면 안 된다. 임부에 대한 투여는 쥐실험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 약을 이제 뭐 사람이 먹는 거에 5에서 5천배 투여했을 때 요도하혈이라고 해서 이제 요도 발생하는 밑에 길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기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사람 먹는 거에 1.5배 이상 먹어 너그 쥐한테 했을 때 전립선과 정낭의 무게가 감소되고 포피 분리가 지연되며 일시적인 유두 발달을 보이는 수컷 차단자가 생성되었다. 약간 여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쥐에서 보였고 항문과 생식기 사이 거리가 감소. 요런 게 이제 쥐입니다. 지금 이야 말씀드린 건다 쥐예요. 사람 그리고 고용량을 쥐에게 노출시켰을 때 발생한 사례 보고입니다. 원숭이 실험에서는 이제 정맥 투여했을 때는 그 사람 먹는 거의 250배 용량을 정맥 투여했을 때 비정상 소견은 없었어요. 임신한 여자 원숭이한테. 근데 경구 투여 2mg. 키로그램당 2mg이면 사실 되게 높은 용량이죠. 뭐 10kg만 돼도 사람이 먹는 거의 20배를 먹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고용량을 경구 투여 먹였더니 이번에는 수컷 태자 외부 생식기에서 이 비정상적인 소견이 관찰되었다. 오히려 먹는 약이 부작용이 나온 사례가 있네요. 정맥 주사가 보통은 더 확률이 높은데. 근데 이제 몸무게 대비 어느 정도 몸무게가 되는 원숭이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더 고용량인지 저용량인지 판단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2mg per kg당 2mg 줬다고만 나와 있어서 여기서는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PSA 수치, 전립선암 표지자가 50% 정도 감소하니까 정기검진할 때. 그리고 과량 투여할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약을 우리 수면제 같은 거나 감기약 막 과량으로 먹고 응급실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약을 만약에 과량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400mg을 1회 복용, 400알 먹은 거네요. 프로페시아 400알이나 80mg per 1, 그러니까 80알 정도를 매일 3개월 복용한 것. 엄청난 거죠. 그래도 이상 반응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어도, 욱해서 많이 먹어도 뭐 사실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진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발암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몇 가지 뭐 동물 실험에서는 있었지만 크게 주의할 건 없었을 것 같고요. 뭐 돌연변이도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수태는 손상 역시 뭐 크게 문제 없었고. 프로페시아 설명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웬만한 우리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뭐 그동안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설명드렸던, 단답으로 드렸던 게다 종합적으로 사실 꽤 많이 들어있네요. 혼자 읽기가 좀 재미없는 용어들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약 드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